2023 1등과 한우만 참배 축구 코리아 리그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조이킥 스포츠 유지 파트너스. 유지 파트너스 조이킥 스포츠가 맞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엄재 위원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너무 명경기를 저희가 치르고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 경기 역시 마찬가지로 5위와 8위 지금의 중위권에서 치열한 싸움이죠. 여기도 물러설 수 없는 경기 를 두 팀이 아마 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조이킥 스포츠는 5위 승점 19점을 지키면서 중상위권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 파트너스는 이제 2승 4패 승점 9점 8위를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중위권을 도약하기 위한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이킥 스포츠의 라인업 5번 강성준, 4번 권혁진, 32번 유리안, 17번 신진희, 2번 이광재, 10번 손현석, 11번 전유현, 14번 이태훈, 7번 김남호, 그리고 김석채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치열하다 보니까 여전히 베스트 멤버로 계속 출전이 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광재 선수는 갈비뼈 쪽의 부상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들이 발휘될 때까지는 조금 출전을 좀 자제한다라고 이렇게 감독이 얘기를 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었지만 다시 좀 몸 상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선수 층의 뎁스만 따지면 조이킥 스포츠는 모든 팀 중에 가장 큰 뎁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유지 파트너스도 만만치 않은 뎁스를 갖고 있는 팀인데요. 3번 고대호, 7번 박승원, 10번 박진석, 15번 박남철, 9번 이웅걸, 2번 조영재, 1번 봉기현, 6번 김양훈, 8번 신천일, 그리고 감독 문기상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기상 감독이 아직은 종아리 파열, 근육 파열의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이웅걸 선수를 투입을 시켰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죠. 이제 코리아 리그에서는 예, 이웅걸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웅걸 선수는 본인의 근력 양이 좋은 거죠. 그 힘으로써 강한 공격들을 펼쳐내면서 시원시원한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네 번째 경기 심판에 수고해 주시는 심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심에는 김효성 심판이, 부심에는 조창국 심판이, 선심에는 임덕수 심판과 김태수 심판이, 기록심에는 유형렬 심판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코란 리그의 심판진들을 자세히 보시면 1급과 2급과 3급심들의 심판이 골고루 섞여 있고요. 또 1급만 주심을 보는 게 아니라 2급도 같이 주심도 보고 3급도 주심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심판들의 이제 골고루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심판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도 있습니다. 자, 먼저 조이킥 스포츠는 4승 3패 승률이 5할이 넘기고 있고 승점도 19점을 쌓아놓으면서 사실 중위권 중에서 가장 튼튼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유지 파트너스는 이제 공격수에 따라서 팀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승패가 좀 많이 갈리는 현상을 가져갔거든요. 특히 유지 파트너스가 최근에 펼쳐진 4경기가 모두 패배입니다. 5월 7일 생거진철론 상대로 3-0 패배, 5월 27일 우양 상대로 3-0 패배, 5월 28일 HD 현대 인프라코어 상대로 3-0 패배,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오산시청 상대로도 3-2 패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웅걸 선수까지 왔고 상대적으로 더 공격수에 높이 평가되는 이웅걸 선수죠. 그에 반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 두 팀들은 일반 최종부 경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특징들 다 알고 있을 것 같네요. 네. 박승원의 서브와 함께 이번 경기 1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유현 네트를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전유현의 안쪽 공격. 그 안쪽 공격을 가지고 공격수와 자수비 쪽으로 가르는 공격들이 물론 네트를 맞았지만 성공으로 점수를 찾아오네요.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유현 선수가 네트를 맞았을 때 과연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넘어오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정말 많이 넘어옵니다. 네트 맞았을 그렇습니다. 때. 그렇습니다. 이웅걸 가볍게 돌려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웅걸 선수가 뭐 때림 동작 이후에 뭐 한 바퀴 반을 돌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힘과 회전력을 잘 이용하는 거죠.
회전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공격수한테 굉장히 좋은 이점들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방향과 힘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유현. 고대호 선수가 먼 거리 뛰어서 수비를 만들어냈고 이용걸. 아직까지는 이용걸 선수가 강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승원, 고대호, 그리고 이용걸. 전유현이 다시 한번 한가운데 쪽 찔러보는데 이쪽 수비 커버가 잘 되고 있는 유지 파트너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박남철 좌수비가 잘 해줬고요. 그러나 먼 거리에서 뛰었던 고대호의 세터가 여유치 않아서 범실로 이어졌네요. 2대 1이 됐습니다. 전유현 선수의 이 안축 공격이 어느 정도 이제 C코스가 수비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 공격수인 전유현 선수가 약간은 기세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걸 네트 밖으로 들어온 공 신진이가 살려냈고 애매한 마운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걸의 발코 공격이 네트 밖으로 넘어갔고요. 네트 맞으면서 이제 불규칙이 일어나니까 약간의 수비 혼선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곧 득점으로 가져갔던 유지 파트너스입니다. 2대2 동점. 강성준, 전유현 방향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허리를 틀면서 그래서 발코를 이용하면서 직선타 구질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박남철 선수가 돌았어요. 안쪽 공격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코 공격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전유현의 순간순간 허리를 사용하는 공격들이 이렇게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유현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전유현은 역시 강하게 안쪽으로 계속 넣네요. 이윤걸 연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윤걸 선수의 강력한 공격들로 전평이 낮아 있기 때문에 뒤로 빠져있던 신진희 선수가 이윤걸 선수의 발코로 쭉 밀어넣는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좀 짧았습니다. 3대 3 동점. 강성준, 전유현 다시 한번 이 방향 바꾸기를 선택하면서 상대 뒷선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대호 세터가 뒤로 빠지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전유현 선수는 그런 걸 놓칠 리가 없죠. 본인의 스윙도 빠르고 그다음에 힘을 실는 법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전유현 선수입니다. 이윤걸 가볍게 밀어 넣어봤습니다. 전유현 깔끔하게 수비를 성공시켰던 박남철이고요. 이어서 이윤걸의 공격. 전유현 강하게 박남철이 쫓아왔습니다. 자, 이윤걸. 이윤걸의 침착함이 돋보이는 경기였네요. 모두 다 돌았어요. 그러나 그 구질이 차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윤걸 역시 차분하게 수비 진영을 봤어요. 그걸 보고 신진희 선수가 돌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윤걸이 찔러서 점수를 가져가네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윤걸 선수가 강공이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몸사태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유현 선수는 이미 이제 그 유지 파트너 수비들 박남철과 박승원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제 신진희와 김남호 선수도 이윤걸 선수와 많이 겨뤄봤어요. 그 거리를 잡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이윤걸 선수가 자꾸 비거리가 안 나오고 강한 공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좁혀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윤걸 선수가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빨리 파악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고대호가 살려냈고 이윤걸 몸을 날렸던 김남호와 신진희. 전유현 강하게 아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짝 벗어났네요. 예, 역시 본인 안쪽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뭘든지 짧든지 그렇게 때릴 수 있죠. 전유현 선수. 전유현은 근데 강성준 선수가 이제 오른쪽 다리에 테이핑을 많이 하고 왔네요. 부담 그 근력적인 어떤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박성준, 전유현. 살짝 밀어넣은 공 수비가 됐습니다. 이용걸의 공격 네트에 걸립니다. 이용걸 선수가 아직은 몸에 좀처럼 범실을 하지 않거든요. 저런 공격들을. 왜냐면 저렇게 해서 공격수 쪽으로 때리는 공격이거든요. 안축으로 이용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범실 없던 이용걸 선수가 범실한다는 거는 본인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6대5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제 감각을 또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걸 그대로 넘어왔고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도 요령은 살아있네요. 볼 처리에 대해서 관록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도 서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줄다리기에서 갑자기 이제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이코스 깊게 아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하게 때렸죠. 처음에는 저렇게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스윙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와의 거리도 감각적으로 아직 덜 잡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유현 선수는 그런 패턴이 많이 보여왔어요. 1세트에는 좀 본실이 있고 2세트, 3세트 가면서 그리고 또 정교하게 살아나는 패턴들을 그리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지금도 역시 이용걸 선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건 저렇게 간결하게 때리지만 그래도 쭉 뻗어가요, 공들이. 7대6. 리드를 잡고 있는 유지 파트너스가 공격기에 맞았습니다. 이용걸. 수비가 됐습니다. 전유현 A코스. 멀리 벗어났습니다. 박수원이 빨리 대응했지만 전유현의 빠름이 이겼어요. 공의 빠름이 네. 정확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발끝까지는 맞췄지만 공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빠르다는 것은 역시 그런 이점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7대7입니다. 전유현의 서브. 고대오. 이용걸. 확실히 지금 비거리가 안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유현 네트 타고 들어가는 공. 이용걸이 먼 거리에서 때려봤지만 범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용걸도 평소 경기 운영 스타일을 보이는 거죠. 평소에도 길건 멀건 간에 이용걸의 본인의 힘을 이용한 몸의 힘이죠. 이용걸은 몸의 힘을 이용한 안쪽 공격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전유현의 강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한가운데를 통과시켰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어요. 신진희 선수가 미처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지나간 거죠. 아직도 이용걸 선수의 그는 간략하게 때리면서 임팩트 있는 공격들이 살아있네요. 8대8 동점. 강성준과 전유현. 발끝에 약간 꺾이면서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전유현 선수가 허리를 잘 썼어요. 전유현이 허리를 잘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역날 공격들, 발코의 비각 공격들 잘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9대8 졸킥 스포츠의 리드. 이용걸. 강성준이 머리에 맞췄고 김남호가 멀리 내려오면서 오! 넘어차기! 라인에 꽂혔고 박승원이 네. 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하, 고대호가 빈 공간을 이용걸이 빈 공간을 잘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이용걸 선수도 잘 꺾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트를 맞았지만 그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거리를 내면서 점수를 가져갑니다. 자, 이제 그 앞선 장면에서 전현 선수가 약간 머리 뒤쪽에서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넘어차기보다는 이제 축구의 오버헤드킥 비슷하게 들어갔던 장면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전현 선수도 아주 잘합니다. 네, 저런 감각적인 부분이 좋았고요. 이용걸이 바로 때렸습니다. 신진이. 강성준. 전유현. 지금 아웃이 선언됐네요. 네, 맞습니다. 코스 공략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라인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면서 아웃으로 됐네요.
10대 9로 다시 역전이 되면서 유지 파트너스가 리드를 찾아오자 김석태 감독이 한번 끊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끊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호 선수의 컨디션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대비해서 수비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아무튼 강공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은 그 파워가 나오든 나오든 않든 간에 선수들에게 그런 중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리에 그런 이미지가 좀 박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짧게 중간에 떨어진 거라든가 평소보다 힘이 덜 실리고 각을 빼는 공격들이 오히려 점수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윤걸에게는 그냥 이거를 빨리 이제 1세트가 끝나면 아마 조이킥에서도 판단할 것 같아요. 수비 위치나 그다음에 공격수의 형태 이런 것들. 그러면은 약간의 노련한 신진희 선수 이끄는 조이킥의 수비 라인들이 이거를 캐치할 겁니다. 조이킥 스포츠 입장에서는 물론 유지 파트너스가 약한 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광공이 거의 없는 이윤걸 선수가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리드를 내줬다는 것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 감독은 약간의 불만이 쌓일 수 있죠. 충분히 앞서갈 걸 생각했는데 이윤걸이라는 지금 체격이 좋잖아요. 몸의 힘이 좋잖아요, 이윤걸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뒤에 수비 라인과 세터 라인도. 거기에서 이어지는 틈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 틈들을 이용한 유지 파트너스 공격들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살려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원의 서브. 강성준, 전유현. 수비가 됐습니다. 박남철과 박승원이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웅호 선수도 조금씩 힘이 붙네요. 전유현 득점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전유현 선수와 이용걸 선수는 스탠딩 자세에서 주로 공격한다는 장점이 많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스타일이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가. 다만 타이점은 이용걸 선수는 몸의 힘을 바탕으로 비교를 내고 꺾는 것들 많이 한다는 것과 전유현 선수는 명치 타점에서 뻗어나오는 안쪽 공격에서 비롯되는 발등 공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짝 흔들렸지만 고대호가 살려내면서 이게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대호 선수의 세팅에서 점수를 가져갔네요. 이게 빠르게 움직이면은 선수들이 빨리 넘어올 거라고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빠르면은 넘어온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리면은 그게 네트에 안 넘어온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아리랑 고개를 포물선으로 그려가는 것들은. 그래서 고대호 선수의 세팅력이 돋보였습니다. 전유현. 이 공격이 많이 통하고 있는 1세트입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직선을 쭉 뻗으면 저렇게 공격이 나오거든요. 타점을 높여서 쭉 뻗으면 이렇게 가요. 근데 타점이 낮으면 저렇게 넣기가, 저 자세에서 저렇게 넣기가 어려워요. 틀림없이 박남철 수비가 서 있던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전유현이 타점이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11대 11, 다시 동점. 신진희의 서브, 박승원, 고대호, 이윤걸 가볍게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걸 선수의 낮은 타점의 장점이죠. 타점이 높으면 길게 뻗어가고 채공시간이 길어요. 그러나 낮은 데서 툭 대면 짧게 떨어지고 채공시간이 짧습니다. 이럴 때는 수비들의 전진수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지금 전진수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오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강성준, 전유현. 박승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윤걸 코스를 싹 꺾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영밀하고 영특하고 기교가 넘치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공격들이거든요. 자신의 것으로 안축이든 발코든 공격들이 습득된 상태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쿡쿡 찔러넣는 공격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윤걸이 잘하고 있고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 신진이는 팀과의 수비 포지션이나 약속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모아서. 좀 볼만한 재미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윤걸 선수가 있는 유지 파트너스 확실히 여태까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전유현 수비를 성공시키고 있는 유지 파트너스. 다시 한번 전유현의 공격 기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윤걸 네트 맞추고.
우리 살아있는 상황. 전혀 A코스! 박승원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이윤걸이 잘 정확하게 때렸다면 점수를 먹었을 텐데 네트를 맞고 이 네트 맞은 것을 당하지 않고 조이킥에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이킥의 기회로 삼았던 경기력을 보여서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13대 12, 한 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유연의 서브. 강하게 되겠죠. 네트 통과했습니다. 강하다는 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트 막 툭 떨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살아서 가네요. 이윤걸이 한가운데 떨어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전유연 선수 강한성은 좋았고 그 강함이 너무 과하게 강하니까 공이 끝까지 살아가요. 약하게 넣으면 중간에 툭 떨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리시브가 이루어졌고 그 리시브 받은 거를 고대원은 잘 띄웠어요. 이거를 이윤걸은 잘 선택해서 점수를 찾아왔습니다. 근래에 이렇게 신진희 선수와 김남호 선수 저 수비 듀오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윤걸 선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쾌한 수비가 안 나와요 지금. 워낙 수비가 좋은 두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욕심을 부려봤던 박승원 선수인데 범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기에서는 저는 역시 부릴만하죠. 절대 쉽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두 팀 다. 수비수마저도 좋게 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공격력들이 전부 다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14대 13. 고대호 이윤걸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에 역회전 공격으로 좀 밀었던 것이 길게 받아가면서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정점이 되고 말았네요. 1세트 꽉 채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강성준의 서비스와 함께 시작됩니다. 고대호 이윤걸 전유연이 몸을 날렸습니다. 김남호 신진이 머리 짧았습니다. 무빙하면서 회지로 넘기기에는 어려운 볼이었습니다. 이렇게 1세트가 유지 파트너스가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세트로 돌아옵니다. 조이킥 스포츠와 유지 파트너스, 유지 파트너스와 조이킥 스포츠의 맞대결 돌아온 이윤걸의 파워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윤걸 선수의 이름값을 지금은 1세트는 그렇게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신진이와 김남호 이 수비 라인이 거리 측정을 이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강공이 계속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따라서 왜 그러냐면 공의 낙차 지점이 착군이 지금의 선수들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착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유지되면 안 되고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다만 또 저희도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윤걸 선수가 언제 강공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랑 명성이 쉽게 얻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승원이 그대로 넘겨 보냈습니다. 전유현의 터치, 강성준, 전유현! 득점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걸이 코트 안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른발을 두고 때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쪽 공격들이 정형화되고 자기 것이 된 전유원에게는 쉬운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찾아옵니다. 1대0 조이킥 스폰츠가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윤걸 A코스 김남호가 쫓아옵니다. 전유현 부드럽게 돌려놓는 공. 아, 지금은 그냥 득점이 일단 인정이 됐어요. 주심이 예, 휘슬을 불었습니다. 투바운드가 됐다고 보는 네, 거죠. 이용걸 선수가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용걸 선수가 살며시 맞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심판들을 보기에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힘을 강하게 맞으면 빵 튀어오르지만 거의 스듯이 맞으면 그렇게 튀어오질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용걸은 나는 발을 밟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심판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볼 수가 있었던 거고 이거를 이제 요청형의 합의심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워낙 이제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심판들께서 저기 사심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신 아닙니다. 기록심까지도 같이 보고 있어요. 심판분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서로의 인아웃을 판단해 줍니다. 지금 만약 이제 신지미 선수를 부르는 부분이면 터치가 인정돼서 지금 노플레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일단 휘슬이 불었기 때문에 차후 플레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밟을 때의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동작이. 아, 노플레이예요. 노플레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조이킥 스포츠는 그 부분을 조금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조이킥 스포츠는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주심이 중단에 의해서 끊겼던 것.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어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토스까지는 이뤄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강한 신진희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1대0의 스코어에서 조이킥의 서브권으로 경기는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대고 띄워줬고 이윤걸 김남호가 먼 거리 쫓아왔습니다. 신진희 그리고 전유현에게 잘 넘어왔는데요. 전유현 선수가 이렇게 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랐고 위치 선정이 늦었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찾는 동안에 타점이 낮아졌고 그래서 스윙이 하얀 스윙으로서 네트보다 낮은 네트였기 때문에 범실이 나왔고요. 방금 전 이윤걸 선수의 그 거리가 좀 나왔어요. 비거리가 발코 공격이 주특기죠. 이러면 이제 수비수들의 위치가 이제 정돈이 될 겁니다. 신진희와 김남호의 수비 위치가. 전유현 네트 타고 들어가면서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털건 털고 갈 길이 바쁘더라도 차근차근 밟아가는 조이킥 스포츠의 경기 운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선 상황이 이제 조이킥 스포츠 입장에서 좀 아쉬운 장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다가 끊겼고 뭐 이제 서브권을 가는 단계 사실 족구에서 그렇게 유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잘 털고 경기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이윤걸의 비거리, 파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이윤걸 선수가 비거리가 나옵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트를 맞고 가더라도 저만한 비거리가 나오네요. 전유현의 공격 기회. 박승원 리시브 살짝 흔들렸는데요. 박남철 고대호까지. 다시 한번 전유현 수비 빈 공간을 잘 찾아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호가 그 중앙 공간을 보려고 쭉 내려갔지만 미처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유현 선수가 저런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강성준 세터의 구지도 편하고 좋고요. 그거를 잘 보고 자기의 운영을 높일 수 있는 전유현의 선택도 좋았습니다.
3대2로 조이킥스포츠가 한 점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유현 고대에 거 띄워줬고 이용걸 뒤에 있는 이제 수비수를 약간 믿었던 강성준 선수의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이응건 선수가 키가 184예요. 낮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선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저렇게 낮은 타점에서 발등을 써도 저렇게 아주 좋은 세터의 안각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세터가 힘들어집니다. 상대편 세터가. 전유현 A가 크게 꺾습니다. 박성원 선수가 A보드 잘 활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응걸 띄워놓고 전유현 다시 한번 레이커스 이번엔 고대호의 수비 랠리가 살짝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응걸 전유현과 신진이 그리고 김남호가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와 다르게 랠리도 좀 길어지고 공의 흐름도 공격의 흐름도 패턴이 빨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제 조이킥의 수비가 약간은 적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박해진 유지 파트너스의 정돈된 플레이가 안 나오고 좀 약간 빨라지는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계속 지켜보면 재밌는 플레이가 멋진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유현 한가운데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발코를 이용한 쭉 뻗어가는 직선타의 공격 이런 공격들 적절하게 사용하면 경기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전유현 선수는 발등과 발코 안쪽을 같은 자세에서 같은 높이에서 잘 사용하거든요. 이것들의 운영 능력이 뛰어난 전유현 선수를 막아내야 되는 박승원과 박남철의 수비력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4대2의 스코어. 2세트도 유지 파트너스가 조금씩 리드를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응걸, 신진이, 강성준, 전유현. 다시 한번 이응걸. 이응걸이 2세트 비거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응걸의 수비. 양 팀의 랠리가 다시 한번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면서 경기 플레이도 거칠어졌죠. 박성원 선수가 먼 거리 돌아와서 수비도 세팅도 해줬고요. 신진이 속지 않았어요. 전유현, 박남철. 깔끔한 리시브였습니다. 에이커스 깊게 득점 성공합니다. 전유현의 강력한 안쪽 공격, 발등과 안쪽이 섞여있는 부위를 맞춰서 강하게 우측 모서리를 찍었어요. 이 모서리가 쭉 뻗어나가면서 박승원이 대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미팅을 발을 대긴 했지만 그것이 삐지면서 점수를 빼앗아오네요. 네, 그리고 조금 정정해드리면 앞선 상황에서 제가 포인트를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동점 상황에서 조이킥의 득점이 나오면서 5대4, 조이킥이 한 점차 리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호 이응걸 신진이가 몸을 날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응걸 이번에는 전유현의 수비 전유현 살짝 꺾어놓습니다. 그렇죠. 높은 타점을 위해서 꺾는 공격 세게 때리지 않고 흐름의 방향만 바꾸는 동작에서 나오는 이 점수들 이게 정말 기분 좋은 점수이거든요. 긴 랠리 끝에 가져가는 점수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금세 점수 차이를 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정된 지금 이제 신진이와 김남호의 수비 라인이 이응걸의 공격에 이제 거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거칠어지는 플레이지만은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조이킥이 이제 수비의 0점을 조금씩 잡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짧게 떨어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는 돋보이지 않지만 그 이런 탄탄한 수비력들이 없다고 하면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점수를 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수비수들에게도 보면은 좋은 플레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준
전유현 찍어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원 우수비가 대처를 못했어요. 가다가 멈춰버린 거죠. 흐름을, 각을 놓친 거예요. 박수원 선수. 그러니까 고대호 선수가 걸어준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고대호와 박승원의 수비 위치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대 5의 스코어. 이윤걸, 김남호의 수비. 전유현이 길게 때리면서 빈 공간을 다시 한번 찾아냅니다. 이래서 안쪽 높은 타점에서 때리게 되면 발등과 발코 그다음에 안쪽을 이용한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이거를 전유현은 잘하고 있어요. 방금 발코로 깊숙이 좌측 라인을 직선타 형식으로 찍었거든요. 소리 없이 강하게. 그래서 아주 깨끗한 점수를 가져옵니다. 특히나 지금 전유현 선수가 앞선 장면에서 A코스 득점을 하면서 수비가 반응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유지 파트너스 선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번엔 B코스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싸움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격수들은 이렇게 때릴 때 그 공격 상대편 공격수와 좌석의 라인은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빈 공간이 보인다. 이거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 이러면은 경기의 흐름이 아주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 최전부의 공격수들은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박노품, 전유현, 박소우, 호남현, 그다음에 이윤걸 이런 선수 대표적으로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서현민 선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박수훈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죠. 김보란 선수도 그렇고요. 이런 선수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경기에서 수비들의 위치 선정, 공격수들에게 수비가 공격수 속이는 동작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작용할 때 하게 될런지 이런 것도 묘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대 5 석점차 유지 파트너스가 여기서 작전 타임을 불렀다는 것은 여기 세트 흐름 가져와서 2세트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가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직 8대 5니까 이제 중반이거든요. 이제 족구 경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오히려 이용걸 선수가 비거리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가 갖춰졌던 줄기 스포츠인데 또 이렇게 짧게 가면 또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용걸 선수가 원하던 비거리 안 나왔고 거기에 조이킥의 수비들의 위치 선정이 제대로 잡지 못했고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한 그 공간을 이용한 점수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용걸 선수가 비거리 나오고 그래서 벌어져 있거나 그다음에 빠져있던 것들을 그 공간을 또 공략을 해서 짧게 공략해서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전유현, 고대호 그리고 이윤걸이 수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상대하는 입장에서 아마 말문이 딱 막힐 것 같은 그런 공격이네요. 원래 전유현은 저거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경기에 올라오면서 전유현은 저걸 하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뭐 대포만 있는 게 아니라 총알도 있고 수류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슈루탄을 장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긴 연타 다음에 나왔던 공격이었기 때문에 더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9대 7. 심조절의 강약 조절이 살짝 부족했지만 그래도 따라가서 그 정도 순발력으로 잘 보내냈네요. 2점 차의 경기. 전유현 길게 고대호가 뛰어졌습니다. 이윤걸 살짝 건드립니다. 네트를 좀 의식했던 이윤걸이었고요. 전유현 박승원이 가는 길을 멈춰서고 살려냈습니다. 전유현 수비가 살아나고 있어요. 고대호가 역발로 살렸어요. 전유현 인입니다. 라인에 걸쳤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 범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원과 박남철의 수비력
고대호의 수비력들이 이 점수를 가져왔네요. 아쉬운 점 만들어낸 점수였습니다. 예, 정말 아쉬운 점수를 줬고요. 유지 파트너스는 그 반대로 좋은 점수를 하나 가져왔네요. 박남철과 박승원, 이 선수의 수비력들이 돋보였습니다. 이 한 번의 랠리 속에서 정말 이 박남철 선수와 박승원 선수가 여러 차례 몸을 날렸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수비 안정감이 올라오고 있는 유지 파트너스인데요. 그 흐름을 한번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강한 공격들이 아주 적절한 거죠. 흐트러놓고 거리를 빼앗아 놓는 이 공격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힘으로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10대 8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는 전유현. 자, 유지 파트너 선수들이 이렇게 인게임 중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한 서브. 자, 이제는 한 점 차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유현 선수 강공이기 때문에 저렇게 텀을 오래 가져가면 그 리듬이 깨지거든요. 공격수가 이렇게 해서 범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점 차의 상황. 전유현이 이 흐름을 다시 한번 깼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안쪽 공격으로 박승원과 박남철을 갈라버렸네요. 이런 공격들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기분을 좋게 하는 득점이죠. 확실히 이런 파워나 힘 부분에서는 확실히 전유현 선수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걸. 이용걸 선수가 참 깔끔하게 공격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낮은 타점에서 간결하게 스윙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근력에 있는 힘을 사용하고 그래서 비거를 내고 그런 공격들을 이용걸은 너무 잘합니다. 다시 한 점 차의 상황. 세터 고대호의 서브. 전유현. 박남철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웅걸의 2단 처리. 다시 한번 전유현 이번에 부드럽게 집어넣습니다. 전유현의 선택이 강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났죠. 박남철은 강공 때문에 뒤로 빠져 있었고 그를 아쉽다는 표정으로 놓쳤지만 그를 발댄 것만도 사실은 수비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2대 10. 이웅걸. 신진이 앞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유현 뚫어냈습니다. 13대 10. 가운데 정타로 또 한 번 가로지르는 공격으로 점수를 가져가네요. 이런 공격들은 수비가 적응을 못하게 하는 공격들은 정말 사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텐션을 높일 수 있는 공격들이죠. 이걸 주면 안 돼요. 이런 공격도 주면 안 됩니다. 유지 파트너스는. 2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선 단 두 포인트가 남아있는 조이킥 스포츠입니다. 이웅걸. 부드럽게 돌려놓습니다. 그렇죠. 그 부드러움에 강한 전유현이 놓쳤네요. 유지 파트너스의 경우 팀 플레이가 약간은 더 이렇게 조용하면서 좀 약간 좀 정돈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전유현 깊게. 이 코스는 사실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원이 예측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측보다 더 뒤로 갔어요. 들어온 채공 시간이 짧으면서 비거를 많이 나오게 하는 전유현의 힘이 돋보이는 우측 라인 대각선 공격이었습니다. 2세트 세트 포인트를 먼저 선취하고 있는 조이킥 스포츠입니다. 5대5. 토스가 그대로 넘어왔어요. 전유현! 재빠르게 때려봤지만 네트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네트 터치가 인정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벌써 선수들이 다 알고 네트를 가리켰죠. 네. 조이키 스포츠는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전유현 강하게 돌리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유현의 가운데 수비를 가르는 안쪽 공격이 계속해서 적중을 하면서 이 점수를 가져가네요. 세트 스코어 1-1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양 팀이 한 번씩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 경기부터는 이제 박빙의 승부. 이제 누가 더 얼마큼 어느 정도 분석을 했는지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이 벌어질 것 같네요. 특히 이 세트에는 이제 조이킥 스포츠의 수비 라인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윤건 선수에 대한 대처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승리에 대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유원의 안쪽 공격이 박남철과 박승원을 가르면서 속수무책인 공격들 몇 개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왔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이윤건 선수 비거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 비거리 속에서 약간 트는 공격들이 아직은 그것들을 이제 조이킥이 적응하면서 수비력을 올리면서 점수를 가져갔죠. 전유현의 선공으로 3세트 시작됐습니다. 박승원의 좋은 수비. 이웅원이 돌려놓는 공 신진이가 쫓아왔습니다. 전유현. 다만 이제 유지 파트너스도 수비력이 굉장히 안정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유현. 그렇죠. 잘 놓은 거예요. 이것들의 이제 전유현의 이제 시야도 많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빠른 속에서 이렇게 시야를 갖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는데 이거를 가져갔다는 것은 좋은 경기 운영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유현 선수가 저런 공격까지 갖추게 되면 수비하는 입장에선 꽤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나모의 머리 처리. 이용과 살짝 돌려놔봤는데 전유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유현 A코스 깊숙하게. 박승원과 고대호가 살려냈습니다. 전유현 넘어차기는 네트에 걸립니다. 선택은 좋았으나 마무리가 좋지 못했네요. 이번에서 넘어차기를 했으면 각이 훨씬 더 이윤걸과 박남철 사이를 가로질러서 갔을 거예요. 이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안쪽으로 때렸으면 박승원한테 걸렸을지도 몰라요. 박남철과. 그래서 튼 거였죠. 각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였지만 그러나 성공으로 이루지는 못했네요. 1-1이 됐습니다. 전현의 공격에 대한 수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팅 좋고요. 전유현. 이윤걸 살포시 돌려놓는 순간 아웃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꾸 이윤걸 미스가 나와요. 이게 좀 0점이 안 잡힌 거거든요.
아까 전 세트에서도 저렇게 놓는 것이 세트 쪽 우승이라는 사이드는 벗어났어요. 방금도 그렇게 된 거죠. 아직은 부상에서의 그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네요. 또 강성준 선수가 낙구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사실은 저게 건드렸으면 이제 곤란해졌는데 건드리지 않고 공을 흘려보내면서 아웃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걸, 신진희. 전유현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저거를 고대호 세토가 저 밑에까지 때려 내려가면서 저걸 대네요, 발을. 와, 대단한데요, 고대호의 수비 능력도.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면 수비의 텐션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유지 파트너스는 지금 초반에 흐트러지지 않게 잘 유지하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의 서브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이용걸,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이번 경기 두 번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용걸이 요령이 좋은 거죠.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페이크를 준 거죠. 마치 공격할 것처럼. 그러니까 강성준과 전유현이 앞으로 오지 못했어요. 영특한 플레이입니다. 3대 2의 스코어. 강성준, 전유현, 이용걸의 수비. 살려! 내지 못했네요. 안테나 바꿨죠. 고대호가 건드려서 넣기에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전유현이 서브 직전에 이제 강성준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여기서 밤실입니다. 괜찮아요. 공격수들이 강강하게 저렇게 강하게 넣어서 범실이 되는 것들은 사실상 세팅이 안 되게끔 하는 것 목적이니까. 배구의 스카이서브 역시 마찬가지네요.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이제는 무조건 다 넣는 추세로 가는 거잖아요. 적구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진이, 강성준, 전유현 부드럽게 이용걸 선수가 터치를 해봤는데 커버 수비가 좀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대호와 박승원이 따라붙지 못했어요. 사실 이제 고대호 선수가 커버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좀 크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유현의 강공과 길게 떨어진 걸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걸,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걸 선수가 최근에 운동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범실이 많다는 것은 자기 거가 아직 덜 됐고 자기에게 체득이야 조금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올리면은 좀 더 많은 연습량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 다리 부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 운영 모습이 보입니다. 이용걸 석점차를 좁히기 위한 공격이 신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유현. 네트를 넘지 못합니다. 강하게 발등으로 때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참, 허남현 선수와 김보람 선수들과 전유현과 키가 한 10cm 차이가 나요. 10cm면 네트에서 5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5cm면.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전유현의 공격력도 참 볼만합니다. 전유현, 이용걸 쪽. 수비가 지금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걸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코트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고대호 선수가 쫓아갔지만 발을 댈 수가 없었어요. 7대 4입니다. 이용걸 살짝 밀어넣는 공, 신진이. 전유현의 연타. 쫓아왔습니다, 이용걸. 엄청난 비거리, 신진이가 다리를 뻗었습니다. 신진이의 놀라운 반응을 볼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유지 파트너스의 공격. 이번엔 졸킥의 반격. 어려운 자세.
이웅걸의 공격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웅걸 선수가 과감하게 때린 것이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박남철과 박승원의 호수비를 기회로 삼지 못했죠. 여기서 유지 파트너스의 문기상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웅걸 선수를 최대한 훈련하고 싶어하는 문기상 감독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특히 1세트를 지금 가져왔는데 2세트를 내줬고 3세트까지 분위기가 나쁘단 말이죠. 그렇죠. 리드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끌어와야 되는데 계속 점수를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조이킥의 김석채 감독은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문기상 감독과 유지 파트너스는 서로 이제 지금의 공격 패턴을 뺏어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야 돼요. 최대한의 지금 현실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대해서 아마 얘기를 나누겠죠. 스코어가 8대 4 더블 스코어이기 때문에 사실 유지 파트너스가 여기서 점수차가 더 벌어진다면 3세트 그리고 4세트까지도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 4와 8대 5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9대 4가 될 수 있고 9대 5가 되냐 9대 4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4점 차이, 이 점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조이킥 스포츠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서브는 김남호. 이웅걸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대로 넘어온 공. 전유의 바로 공격. 여기서 아웃입니다. 빠름에서 공격의 각이 틀어져 뻗어버렸네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빨리 스윙을 때리면 힘의 각도나 낮은 걸 해야 돼요. 더 길게 때리는 경우도 발생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은 네트에다 꽂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전유현의 스윙과 힘이 좋았기 때문에 네트보다 위에서 더 뻗어뜨린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8대 5가 됐습니다. 일단 작전 타임 이후에 첫 번째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는 유지 파트너스. 전유현 강하게. 박남철과 박승원의 수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용걸 크게 꺾었습니다. 김남호. 강성준.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진희 선수의 움직임이 참 좋아요. 스텝을 잘 이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안정적으로 수비가 올라오니까 전유현은 마음 놓고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9대5 넉점 차. 이웅걸 김남호가 머리에 갖다 맞췄습니다. 지금은 먼 거리였지만 고대호 선수가 굉장히 네트에 잘 붙여줬습니다. 신진희 선수가 읽었어요. 그러나 이웅걸 선수의 그 거리를 움직임으로 막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발을 댄다는 것은 공격수에게 부담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을 대기 시작하면 잡는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발을 못 대는 것과 발을 댄다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전유현 A코스 깊게! 승원이 다리에 맞췄지만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이 저렇게 강하게 뻗어가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가운데 몰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한 것들은 맞으면 길게 이렇게 뻗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벌어져 있다가 수비를 좁혀오는 게 맞는데 이번엔 박남철 선수가 너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본인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면 빨리 빠져 있었다면 저걸 대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호 이웅걸. 유지 파트너스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점수를 가져갔네요. 이웅걸 선수가 계속해서 전전 세트에서는 자꾸 나갔는데 이번에 정확히 강성준의 발에 걸리게끔 된 거죠. 이거는 역회전이나 역문화 반영이기 때문에 조금만 툭 밀어도 그냥 앞으로 쭉 뻗어가게 돼 있어요. 이의 볼터치의 다름으로 점수를 가져오는 그런 공격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7의 스코어.
전유현. 이걸 발맞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전유현의 연타 떨어집니다. 그렇죠. 강성준의 구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직상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살살살 보내주는 구질을 보내주거든요. 강성준이 예전에는 직상으로 뛰었어요. 이러면은 방금 같이 전유현 선수 공격이 네트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 네트에 넘어가더라도 길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리랑 거기에 넘어가서 차분히 넘어가는 공들은 저런 구질로 톡 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강성준의 세팅력이 돋보였습니다. 이윤걸 터치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나갔다는 표현이죠. 라인 아웃이 됐죠. 아 지금 예 조이킥 스포츠의 표현 포인트 올라갔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선심을 봤는데 선심은 터치를 선언을 먼저 했었고 아, 그랬습니다. 주심은 맞습니다. 이제 아웃을 먼저 선언을 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심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습니다. 네 명의 심판이 모두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성준 세터의 구질이 참 좋아요. 보통 강성준 세터가 저럴 때는 항상 직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상으로 올리는 구질과 네트 앞에 차분히 네트 쪽으로 상대편으로 넘어가듯 차분 아래랑 거기 넘어가듯 차분히 던져준 공의 구질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공격수에게는 그런 구질의 차이가 직상은 각을 뺄 때는 그러니까 좌수비 쪽으로 빼는 각들은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안각과 바깥각을 뺄 때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연타를 구사하거나 연공을 강약강약을 조절할 때에는 도움이 안 되는 세팅이거든요. 근데 오늘 강성준 세서가 살짝 넘어가고 차분하게 공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유원은 방금 같은 연타 페이크를 더 잘 넣을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합의심 결과는 네, 아웃이 됐고 또 이어서 범실이 나오면서 13대 7까지 벌어지는 양 팀의 3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이키 스포츠가 이렇게 되면 3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격수 예. 교체가 있네요. 이광재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점수차를 벌렸다고 생각하는 김석재 감독이 나머지 두 점만 먹으면 되니까 전유현 선수를 쉬게 하고 이광재 선수에게 2점만 찾아와라 이런 거죠. 네. 중간중간 이렇게 조이킥 스포츠는 특히나 이 공격수 쪽에서의 그 뎁스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력 분배를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터 강성준 선수는 이 부담을 다 안고 해야 되는 예, 그런 대체 불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이게. 네트 맞고 점수를 가져갔어요. 강성준 선수가 놓쳤다고 아로 표기해줬고 이윤거 유지 파트너스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이키의 공격 넘어차기 비코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광재의 각과 전유원의 각은 다릅니다. 이광재는 넘어차기를 하는 거고 전유원은 스탠딩을 때리는 거고 방금 스탠딩 때렸을 때에는 전유원은 모서리 좌측 모서리 깊은 각으로 떨어졌고요. 이광재는 그보다 더 좌측으로 더 빠져오는 공격수와 좌수비를 가르는 그런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윤걸 A코스 강성준이 머리에 맞췄습니다. 신진희의 세팅 넘어차기 짧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직상으로 공이 떨어지면 더 많이 밀어야 돼요. 이게 본인이 넘어가고 있는 공을 미는 거는 살짝만 밀어도 되지만 그다음에 그 힘의 조절로 공을 밀면 그 공은 톡 떨어지거든요. 방금 이관희 선수가 그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14대 9가 됐습니다. 이광재 한가운데 쪽 유지 수비 성공하지 못합니다. 안테나 밖으로 나갔다는 선심들의 신호였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3세트 조이킥 스포츠가 챙겨가면서 1세트 이후에 2, 3세트를 모두 챙겨가고 있는 조이킥 스포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재 선수, 전유현 선수의 시간도 벌어주고 체력도 안배도 해줬던 그런 세트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손쉽게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유지 파트너스는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터 김양훈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 세터는 노련하고 또 몸이 빠르죠. 수비력이 좋고요. 이용과 레이커스. 아, 김남호 선수가 넘겨보냈을 때 신진희 선수가 이 낙구 지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트 안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안 들어온 건지 찾지를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놓친 거죠. 뒷동작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이윤과 선수의 첫 득점으로 가져가고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박승원의 서브. 이광재. 김양훈이 머리에 맞췄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한 번씩 성공. 저희 기회 공격 기회 이광재 넘어차기 한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김양훈 세터가 자수비 라인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광재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공격이었고요. 수비수들이 이러면 이제 포지션 잡기가 힘든 거예요. 세터가 저기까지 가서 잡는다는 건 사실 힘든 거거든요. 빨리 이제 수비의 안정화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대1의 스코어에서 이윤걸. 신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단 처리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감각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윤걸의 부상 회복에 이어서 아직 완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면 이 경기의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방금은 거기에서 나오는 범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습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윤걸 살짝 밀어넣는 곳 신진이의 커버. 이광재 넘어차기. 박승원이 왼발로 받아내며 박남철.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승원. 3단 처리에서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좋았고 잠시 빗나갔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쉽게 점수를 안 준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편 공격수들은 더 각을 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발할 수 있는 범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비수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무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양훈, 이윤걸 네트 맞고 코트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남호의 거리를 잡았네요. 오늘 이윤걸 선수가 한 1, 2세트만 하고 선수 교체를 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럴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이윤걸 선수가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종아리 근육 파열 같은 경우는 보통 완치되는데 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신호를 주고 5초 안에 안 넣었다는 서브권에 대해서 너무 딜레이가 길었고 이게 예. 범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중간 상황을 보면 이제 유지 파트너스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서브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실과 이야기를 했고 그 정도에 대한 그 지연에 대한 부분은 참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심은 그때 이후에 이제 5초를 이미 지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남철 선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번을 물어봤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주심은 그 순번을 물어보고 나서도 5초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일단 주심이 선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나면서 포인트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합의심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합의심이 어려울 것 같아. 합의심 보기가. 아, 항의가 길어지면서 유지 파트너스 쪽에 경고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철에게 파트너에게 경고가 주어지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누구에게 정확하게 주어진지는 알 수는 없고요. 유지 예, 파트너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상황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 파트너스도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고 있어요. 환영이 되고 있어도. 왜냐면 이 세트의 초반에서의 길고 짧음이 경기 흐름을 어떻게 지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고 있네요.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나 지금 뭐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게 들리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주심의 선언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브가 길어지면 상대편 경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걸이 강하게 때린 공. 선심은 일단 손을 들었고요. 주심은 경기 진행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의심도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재 살포시 넘기면서 사실 뭐 인이든 아웃이든 같은 결과 만들어내면 합의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합의심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광재 선수는 저런 토킥 같은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눈에서 뻗어나오는 정면을 보고 발끝으로 살짝 떨어뜨리는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잘 합니다. 5대 2의 스코어. 자, 무언가를 잠깐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심의 휘슬이 안 울렸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판진들끼리는 이제 인이어글을 착용을 했고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심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운영에 대해서 서브 신호라든가 그다음에 5초 5초를 어떻게 할 것 적용 그러니까 시점을 따질 수도 있고요. 로테이션 번호에 대해서도 아마 통지를 해줄 거예요. 이것들이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심이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은 거죠. 주심이 합의심 이후에 양 팀의 주장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두 팀에게. 네. 본인이 이런 시그널과 이런 시그널 때는 저기서 재고 있다든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혼선 없으면 좋겠다라고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불명확할 때에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그리고 적용이 더 좋은데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지금 노플레이가 소방이 됐습니다. 앞선 장면에 대해서 노플레이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심의 시그널에선 노플레이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점수는 4대2가 됐네요. 네. 이용을 살짝 돌려놓는 공. 이 약간 애매진 흐름 속에서 득점을 누가 만들어낼지. 김양훈 수비 좋았어요. 빠지면서 네트마크 훅절된 거 강소준 잘 위치 잘 지켰죠. 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김양훈 이윤걸 신진이가 몸을 날렸습니다. 부지런한 수비가 돋보이네요. 신진이의 수비가.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신진이가 높게 처리. 김양훈 이윤걸 길게 그렇죠.
저렇게 틀 필요가 있어요. 신진희 선수도 이윤권 선수의 각이 저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쪽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이윤걸의 자수비 쪽 직선타 대각선 공격 너무 좋았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는 공격들이 돋보이네요. 특히 그 전에 이제 A각 쪽, AC각 쪽을 많이 노렸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수들은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광재가 부드럽게 넘어차면서 코트 안쪽 빈 공간을 찾아냅니다. 아, 이광재도 베테랑이죠. 넘어차기로 각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고 넘어차기로 힘 조절을 잘하는 선수이죠. 그래서 이런 공격들 아주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5대 3. 이윤걸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쭉 밀어넣었어요. 이렇게 섞어놓으면 신진희 선수와 김남호 선수가 벌어져요. 그럴 때는 이제 중앙공이 또 나오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이광재 선수가 이윤걸 선수 네트에다 멀면 멀리 떨어져 쭉 내려와서 커버 수도 해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신진희 선수 커버를 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윤걸 선수가 코스 활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재 박승원이 받아냈고 이번에 신진희 선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광재 넘어차기 박승원 터치가 살짝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경기를 보시면 아무래도 스탠딩 자세만 가지고 하는 공격수들 무기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넘어차기나 뛰어차기 하는 공격수들이 아무래도 노바운드에서 때리는 수 있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러나 이광재 선수는 이 두 가지 잘 쓰는 공격수이고 이윤걸 선수는 스탠딩 자세에 특화되어 있는 공격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수의 차이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윤걸이 한가운데를 뚫어냈습니다. 그렇죠. 이윤걸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그중에 이 발코어로 비거슨 공격을 넣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도 합니다. 6대5 팽팽한 3세트 정정해드리겠습니다. 4세트입니다. 이광재 B각도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그 공격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사실 저 넘어차기에서 B각 공격이 쉬운 자세가 아닌데 이광재 선수는 너무 많이 너무 쉽게 씁니다. 아, 그렇습니다. 거의 뭐 넘어차기와 이광재는 무라이체에 가는 게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써내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좀처럼 범실을 자제하지 않는 신진희 선수가 범실을 했네요. 여기에서 끈을 놓치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 파트너스는 달려가야 돼요. 한 점 하나하나에 범실 없이 세팅을 만들어주면 이윤걸 선수는 피치커리도 좋고 그 다음에 꺾는 동작들의 힘도 좋습니다. 네, 비거리성 공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축도 잘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경기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광재가 다시 한번 B코스 공략하면서 두 점차로 벌려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각 넘어차기 공격을 에이징하듯이 거리를 점점 멀리 가져가면서 점수를 가져가네요. 이러면 이제 박남철 선수가 뒤로 더 빠져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박승원 선수가 그를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 공간을 김양훈 선수가 또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힘든 경기 수비 움직임이 활발해질 겁니다. 이윤걸이 네트와 함께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윤걸 선수가 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이용한 역회전 공격들이 또 있거든요. 역회전 공격들은 비거를 짧게 가는 거죠. 힘은 같지만 그래서 수비수들을 순간적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이윤걸입니다. 띄어놓고 이광재 넘어차기 이번엔 A가 그렇죠. 강성준 세터의 직상 토스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직상 토스면 네트에 걸릴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은 이광재 선수가 넘어차기 동작에서 꺾었거든요. 그런 것도 어려운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작을 살릴 수 있도록 강성준의 세팅이 돋보였습니다.
유지 파트너스는 이 흐름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걸, 이광재 수비. 이광재 넘어차기 A각. 박승원 다리 뻗었습니다. 김영훈, 오, 아 살려보내나 싶었는데요. 바깥쪽에 떨어지네요. 그러네요. 네트 앞에서의 좋은 볼 컨트롤을 보였지만 그런 아쉽게도 사이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흐름이 깨지긴 했지만 이 두 점차의 흐름이 안 좋은 흐름으로 깨졌습니다. 석점차가 되자.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감독이 작전 타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기상 감독은 이 체제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윤걸 선수와 김양훈 선수, 그다음에 박승원, 박남철 이렇게 해서 이어서 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고요. 이광재 선수가 이제 요 경기를 가져간다면 기분 좋은 첫 세트 승을 본인의 힘으로 가져가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10대 7 석점차 중반이 접어들었고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석점차는 조금 빠르게 극복해야 되는 점수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대 7에서 10대 9, 8, 12점이 가기 전까지 10점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점수차를 2점 차로 벌려와야 되는, 좁혀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을 제대로 하고 감독의 작전을 짜고 선수들이 그 작전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전술이 또 살아나거든요. 그런 작전과 전술이 그렇게 같이 잘 혼용되어서 이 경기를 끌어가면 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잡을 수 있냐 없지 않냐가 판가름 될 것 같네요. 10대 7 조이킥 스포츠는 일단은 전유현 선수가 빠져있고 이광재 선수가 있는 와중에서도 3세트 마무리부터 4세트까지 깔끔한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 선수도 리그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 운영 감각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기회만 된다면 본인이 직접 경기를 한 세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유지 파트너스의 공격 기회. 약간 저렇게 비거리를 줄이면서 낮게 까는 저런 애매한 공격들이 수비수에게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강공인지 약공인지 아예 뭐 연타성이면 공격수나 수비가 잡지만 그러나 이렇게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 떨어지는 공들은 바라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공격을 잘하는 이윤걸 선수입니다. 띄워놓고 이광재 반격. 박남철이 발은 뻗었습니다. 그렇죠. 백헤딩. 사실 좀 어려운 동작이었죠. 인아웃의 콜이 늦었어요. 박남철이 발을 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방금 이광재 선수가 비결을 또 뽑았죠. 각을 틀지 않으면서. 이제 그러면 이광재 선수는 이제 넘어차게 부담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1타 1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쾌함이, 상쾌함이 계속 가져가고 싶거든요. 네트 맞고 굴절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성준 세터가 받으려고 들어갔지만 네트를 맞으면서 타이밍을 뺏었어요. 그래서 반응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네요. 9대 11이면 범실 하나면 그냥 바로 따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유지와 조이킥입니다. 다만 이 한 포인트씩 주고받는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재 살려내고 있는 유지 파트너스. 박남철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이광재 이번에 A코스 아무도 없습니다. 살짝 띄워준 거를 이광재가 꺾어서 세터 안각으로 뽑았네요. 빠르지도 강하게 비거리가 내지도 않으면서 각은 예리하게 들어가네요. 예리한 공격이 점수를 빼앗아옵니다. 12대 9의 상황. 아무래도 좀 텐션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지 파트너스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좀 조용해요. 2012는 굉장히 파이팅이 좋은데 그에 반해 이 두 팀은 좀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이윤걸 살짝 비틀어줬습니다. 오! 김남호가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훈, 이윤걸 이번에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무기, 비거리를 사용하고 신진희 선수가 역동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남호 선수 빠져있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그걸 들어오는 동작을 늦게 판단했네요. 신재진 선수가 이제 수비 위치를 좀 약간 좀 조율을 해주죠. 핵심 수비 위치 핵심을 좌수비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띄어놓고 이광재 넘어차기 들어옵니다. 박남철이 적응을 못했어요. 거기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죠. 그만큼 이광재의 넘어차기는 빠르기도 하고 각을 잡기에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다른 상대 수비의 방향을 잡는 이광재의 공격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득점했던 이광재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강하게 안쪽을 넣는 것이 전평에 나있죠. 이광재 선수도 서브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 공격. 신진이가 대처 잘했고요. 네. 이광재 넘어차기 연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오, 이광재의 경기력이 살아나나요? 본인의 넘어차기로 저렇게 페인트를 놓을 수 있다는 것들은 경기력이 살아났을 때 성공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갑니다.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광재 강한 서브 다시 한번. 이광재 터치를 해봤지만 강한 이응걸의 공격이 통과했습니다. 지금 그 최전부의 공이 일반 우리 동호인이 사용하는 공보다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강하게 서브를 놓으면 뒤에 수비수들의 저 헤딩할 때 충격이 더 많이 오거든요. 네. 또 묵직하게 띵하고 올 겁니다. 박승원 선수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14-11 여전히 조이킥의 매치 포인트. 유지 파트너스 연속 4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고 굴절된 공 박승원 그대로 크게 퍼스나면서 이렇게 이번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재 선수의 넘어차기로 자신의 슛두기를 활용한 각도와 그다음에 연강을 섞은 경기 운영력도 돋보였던 그런 세트였습니다. 1세트를 내줬지만 2, 3, 4세트를 내리 가져왔던 조이킥 스포츠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